지은아, 이제 이 조선에서 전하의 뜻을 거슬 리는 없을 것이옵니다. 먼 훗날 전하께서는 분명 성군으로 기록되실 것이옵니다. 나라꼴 참으로 잘 돌아간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백성은 굶어 죽고 임금은 아침에 좋아서 죽으니 이 나라가 참으로 거지 같아서 말이죠. 뭐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지금 뭘 하였느냐? 그러게 한번 얘기할 때 잘 들어요. 왕이 그리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과인이 귀를 막고 있다 하면 내가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거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군주라 하면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멀리하고 쓴소리하는 자를 가까이 하며 귓구멍을 활짝 열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어버이의 마음으로 백성을 품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왕의 색사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때는 조선 태조 7년. 형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순리대로 했을 뿐이니 날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방원님. 세자를 죽인 이는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다. 어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애비의 수석을 잘라버린 것도 모자라 세자까지 죽여! 이게 다 아바마마께서 자초하신 일입니다. 봐라, 아바마마를 위해 이암은 마쳐 조선의 건국을 도왔습니다. 헌데 적자도 아닌 저놈을 세자 탁공하셨냔 말입니다. 이제 이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세커, 네 놈을 조선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성계와 이방원의 부자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마는데. 대군대감. 잘하셨습니다. 훗날 이를 역모라 하지 않겠는가? 전하의 적자이신 태군께서는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신 것뿐이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옵니다.
이 조선의 강력한 군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성심을 다해 보필하겠나이다. 충신 하륜의 지지 속에 동생 방석과 방번 등을 죽이며 왕좌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그가 고위에 오르니 조선의 3대왕 태종이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그렇게 조선은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한 달 후 대감님들. 하륜대감, 오늘은 이만 물러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전하께서는 또 편전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계속 고열에 시달리셔서 며칠도 안정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하륜대감, 이 상수들 좀 보십시오. 벌써 한 달째입니다. 전하께서 곧 쾌차하실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가십시다. 태종 이방원에겐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일이 권룡포를 입고 있다 한들 허울뿐인 임금에 지나지 않을 테지. 전하, 아바마마는 그냥 갈 것이지 어찌 내 것을 가지고 떠나셨냔 말이야. 태상왕 전하, 주상 전하께 오소. 태상왕 전하의 환궁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이제 그만. 두 번 다시 그놈 얘기를 꺼냈다가 네 놈 혀를 뽑아버린다 했을 텐데. 송구하옵니다, 태상왕 전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놈이 임금 노릇을 하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지. 태상왕 전하께서 아마 쉽게 마음을 돌리진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들 마냥 이리 아바마마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안 되겠네. 내 지금 당장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야겠네. 경의정 대감, 오랜만이요. 예, 대상왕. 이방원이 보낸 신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일 그리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내어줄 것 같더냐. 뭐라? 그 자리에서 죽여? 이 노인네가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보내더라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그 아이가 있었지. 태상왕 전하, 한양에서 또 손님이 오셨사옵니다. 뭐라, 한양? 들여보내거라. 태상왕 전하, 그동안 강양하셨사옵니까? 아니, 영월이 네가 어찌? 이방원이 보낸 이는 의문의 여인이었다. 호랑이 같은 아바마마도 그 아이 앞에선 순한 양이 되곤 하셨다네. 그동안 태상왕 전하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영월이 네가 그리웠느니라. 지금쯤이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전하, 함흥에서 물건이 하나 도착했사옵니다. 뭐라? 어서 가져오너라. 아니, 어찌 이런... 놀랍게도 상자 안엔 피해 젖은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는데 함흥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찌 소녀에게 말씀도 없이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내가 또 보고 싶어지더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사옵니다. 헌데 지금은 나보다 더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 전하, 왜 이러십니까? 어저 그놈의 하수인이 된 이상 사회 가치가 없느니라. 그녀 역시 이성계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네 놈의 더러운 손에 억세를 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보니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 이후로도 이성계는 줄곧 이방원이 보낸 자들을 처단했는데 이로 인해 함흥 자살한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깊은 시름에 빠지고만 이방원. 그런데 사내 놈이 한숨 한번 길구나. 오랜만이구나, 주상. 아바마마께서 어찌한 줄도 없이. 세상에 자식이 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엄한 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빗줄한테 물려주는 것이 나을 테지. 주상, 내 앞으로 주상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러 왔으니 그동안 쌓인 감정은 다 털어버리자꾸나. 황송하옵니다, 아빠마마. 먹일 오느라 시장하실 텐데 어서 연회를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술도 한잔하고 오랜만에 범사장도 함께 하자꾸나. 예, 아바마마. 가시지요. 전하, 익성관이 비뚤어져 싸웁니다. 이성계와 하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전하, 태상왕 전하의 낌새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겠는가? 그래도 유비무한이라 하여 싸웁니다. 괜찮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과인에겐 자네가 있지 않은가. 하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아바마마, 이리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소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리했나 보구나. 자, 한 잔 받걸. 그렇게 이성계와 이방원은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데. 아바마마, 소자 숲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오거라.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성계의 돌발 행동, 이방원의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한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하는데. 태상왕 전하, 사냥을 하시기엔 이 궁궐보단 저 뒷산이 더 좋지 않겠사옵니까? 그러게 말일세. 오랜만에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 했더니 술에 취해 조준이 잘 안 되는구만. 아이고 주상, 큰일 날 뻔했구나. 난 이만 들어가 쉬어야겠다. 이성계는 진정 아들 이방원을 죽이려 했던 걸까? 많이 놀라셨죠 전하? 이게 무슨 일인 것인가? 혹은 아바마마께서 날... 전하께서 아직도 태상왕 전하를 모르시옵니까? 요지부동하던 태상왕 전하께서 왜 제 말로 돌아오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태상왕 전하께서 범선향을 나가자고 하셨을 때 그 범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전하이시옵니다. 태상왕 전하를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이성계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하륜. 이방원은 그렇게 하륜의 임기응변 덕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전하, 어딜 가시옵니까? 아바마마께서 드디어 옥새를 넘겨주신다지 뭔가. 옥새를요? 아무래도 지난번 일이 마음에 걸리신 모양일세. 전하, 송구하오나 가시면 아니 될 듯하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께서 부르신 것인데. 김내관! 예. 태상왕 전하께 가서 옥새를 받아오게나. 예, 알겠사옵니다. 하륜은 왜 이방원 대신 내관을 보내는 걸까? 태상왕 전하. 주상은 어딜 가고 네 놈이 나타난 것이냐? 주상 전하께서 급히 편전에 드실 일에서 소신 대신 왔사옵니다. 오라. 전하,
드디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내관. 그런데 몰골이 왜 그런 것이냐? 태상왕 전하께서 직접 드시지 않으면 절대 옥세를 넘겨주지 않으시겠다고 꼭 송갑니다 전하. 꼭 전하 홀로 드시라 명하셨사옵니다. 아무래도 전하께서 직접 하셔야 일이 해결될 듯하옵니다. 결국 이방원은 직접 이성계를 만나기로 결심한다. 상전하 드셨사옵니다. 들여보내라. 그래 주상, 진즉에 그리할 것이지. 그 귀한 옥새를 주상이 아닌 다른 이에게 줄 수야 없지 않겠느냐. 이방원을 향한 분노를 드러낸 이성계. 이방원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되는 걸까? 그래 주상, 진즉에 그리할 것이지. 그 귀한 옥새를 주상이 아닌 다른 이에게 줄 수야 없지 않겠느냐. 태상왕 전하께서는 설마. 옥새를 믿기로 주상 전하의 목숨을 노린 것이옵니까? 아니 네 놈이 왜. 아무리 태상왕 전하라 할지라도 이건 영문화 다름이 없사옵니다. 이놈의 주둥이를 더 이상 놀리지 못하도록 해줘야겠구나. 아, 주십시오 아바마마. 아바마마께서는 소자가 다스리는 조선이 그리도 못마땅하신 겁니까? 소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소자 평생을 아바마마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오지 않았사옵니까? 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식이지만 언젠가 날 죽일 것 같은 그 살기 어린 눈빛. 언제까지 주상 전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옵니까? 지금 모든 대신들이 이리로 모이고 있어옵니다. 하면 태상왕 전하께서 주상 전하를 헤아려 한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겠지요. 지금 네놈이 날 겁박하는 것이냐?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 나라의 임금을 죽인 폐륜 아비로 남으시겠사옵니까? 아니면 성군의 자식을 둔 자비로운 아비로 남으시겠사옵니까? 하늘은 네 편인 것 같구나. 아니 내 어찌 하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주상, 하륜 저놈을 끝까지 옆에 두시게. 이방원은 그렇게 하륜의 기지로 인해 드디어 아버지 이성계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 내 자네가 아니었으면 진직에 운명했을 걸세. 근데 아바마마께서 이래 할 것을 어찌 다 알고 있었던 겐가? 전에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사 유비무환이라고. 소신은 그저 조심 또 조심하였을 뿐이옵니다. 이방원에게 하륜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인이자 목숨까지 살려준 최고의 충신이었다. 드디어 고대하던 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태종 이방원. 그만 물러가 보게나. 예, 전하. 전하, 이 나라 조선에 진정한 임금이 되신 것을 감축드리옵니다. 헌데, 내 자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자네는 어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날 따른 것인가? 이 몸은 주군을 알아봤고 주군을 모신 것밖에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꿈꾸는 나라가 곧 소신이 꿈꾸는 나라이옵니다. 자네는 내 곁에서 평생 그 은혜를 누릴 것일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하륜은 이방원의 곁에서 조세제도와 호패법, 군제개혁 등에 참여해 높은 공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게 된다. 조선은 태종 이방원의 나라이자 하륜의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골치 아픈 임금의 자리는 네가 갖거라. 대신 모든 부귀영화는 다 이 하륜에게 올 것이니라. 조선의 개국공신 이방원을 왕위에 올린 킹메이커 하륜. 그는 이방원에겐 일생일대 최고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백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신문고를 설치했고 재정의 안정을 위해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도 힘써 태종의 시세를 성군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하륜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륜은 사위들까지 동원해 노른자위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친인척들과 함께 무단으로 백성들을 동원해 간척 사업을 제멋대로 하기도 했는데요. 또 그 땅을 사유화해 당시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륜은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정승, 좌의정, 영의정 부사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륜에겐 태종 이방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방원은 하륜이라면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며 하륜의 허물을 덮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골치 아픈 1인자보다는 행복한 2인자의 삶을 선택한 하륜. 어찌 보면 그는 처세술의 달인이 아니었을까요? 때는 고려 945년. 야심한 밤에 점술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편에선 자객들이 은밀하게 움직인다.
다름 아닌 황제 침소. 황제 암살을 위해 잠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객이다! 당장 처자를 잡아라! 거기서! 돌아와! 황제를 시하르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 다음 날 태하! 급히 소신들을 소집하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어젯밤 짐의 처소에 괴한이 침입하였네. 에? 폐하, 옥체는 무탈하신 것이옵니까? 대체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어. 하여, 대신들은 뭔가 지피는 게 있나 싶어 이리 소집하였네. 폐하, 혹시 괴한이 남긴 증좌 같은 건 없사옵니까? 없었네. 하면 점괘를 통해 범인의 윤곽을 가려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짐도 그 점을 생각해보긴 하였네. 하여, 최지몽이 최지몽은 어디 있는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머, 이쁘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어머, 이 색이며 이 모양하며 참 잘 골랐다. 공복날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지배야. 최지몽,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게인가? 아, 뭔가 이 심각한 대화들을 하고 계시길래. 여하튼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점괘를 하나 봐줘야겠네. 폐하, 저를 뭘로 보시고? 이미 폐하께서 원하시는 점괘는 다 봐두었죠. 제가 누굽니까? 저 태조께서 직접 등용하신 최지몽이라고요? 태조 왕건의 꿈을 풀이하며 이름까지 하사받은 최지몽. 그는 고려의 기룡화복을 점치는 책사였다. 그럼 전개가 어찌 나왔는가? 아, 저, 그것이? 그것이? 과연 최지몽 점괘에 나온 범인은 누구인 걸까? 폐하께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알아야지. 그건 맞네. 점괘를 알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괴한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나 안 해. 안 해. 뭐라? 이자가 정말. 그만하시게. 최지몽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는가? 다들 물러가게. 예, 폐하. 이제 다들 나갔으니 점괘를 말해보게나. 저도 이 폐하의 운세가 궁금하여 점괘를 봤는데. 점을 치다 갑자기 멈춘 최지몽. 과연 최지몽의 점괘엔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 아니, 그런데 황당한 점괘가 나온 거죠. 그래, 점괘가 어찌 나왔는가? 왕이요. 뭐? 왕? 지금 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성이 왕씨란 말이죠. 알고 보니 최지몽의 점괘가 왕의 형상을 나타냈던 것인데.
이 나라의 왕씨가 한둘도 아니거늘 이래서야 어찌 괴한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겠는가? 아니죠. 괴한은 둘 중 한 명입니다. 뭐? 그게 누구더냐? 폐하, 잘 생각해보세요. 괴한은 병사들한테 걸리지도 않고 폐하의 거처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딱 폐하께서 잠이 들어있는 그 시기를 노리고 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폐하, 만약 제가 범인을 잡게 되면... 그래 알겠네. 자네가 원하는 장신구 내가 다 사주겠네. 그런 녀석 계속 가게. 폐하께서 잠에 빠져있을 때 갔다. 이 말인즉 병사들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폐하의 행동거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이는 군사 담당자인 황자 왕소와 국정을 전담하고 있는 대광 왕규. 두 사람 중 범인이 하나란 얘기지요. 아니, 어찌 내가 그리 아끼고 믿는 자들이 내게 이럴 수가. 아직 확증은 없으니 좀 기다려보시지요. 무슨 비책이라도 있는 것이냐? 일단 그냥 한번 떠봐야지요 뭐. 어머, 대광어른! 최진몽, 오늘은 기방에 가지 않았는가? 어머, 절 어떻게 보시고. 이미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지요.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색하며 또 여기 있는 온화한 자태는 어떻다고요? 자, 여기 보면 음각이... 아이, 잠깐만요. 대체 왜 이러나? 어제 제가 젊게 사실 안 알려드렸다고 기분이 상하셨구나? 아닐세. 날 어찌 보... 알겠어요. 내 대강어른한테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점괘에 나온 범인은 바로 왕규 당신이야. 뭐라? 이게 무슨 망발인가? 태조께서도 인정하신 제 점괘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참. 아니,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나보고 내가 했다고 믿으란 말인가 지금? 하여튼 점괘에 대강어른이 나왔으니 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긴장하시라고요. 내가 자네 앞에서 긴장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젯밤 제 점괘의 결과를 아신다면 그러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점괘에 왕소 전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지금 내가 역모를 벌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리 성을 내십니까? 그러니까 다 수상합니다, 그리요. 내 자네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구만. 당장 폐하를 뵙고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네. 지금은 거처에 안 계시지요? 뭐라? 아니, 언제 또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제정신이라면 처소에 계시겠습니까? 그 생각 참 짧으셔. 지금 나를 능욕하는 것인가? 만일 이 일이 왕소 전하께서 벌이신 일이라면 긴장하고 계십시오. 이 몸이 반드시 잡아 쳐넣을 테니까요. 내 입에서 나온 거지? 엄마 소름. 괜찮으십니까? 저자가 본 점괘 황자 전하의 이름이 나왔다는데 이러다가 전하께서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 저희의 대업이... 걱정 말게. 내 그에 대한 방비는 다 생각해 둔 것이 있으니 이제 곧 나의 시대가 머지않았어. 그럼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것을 해야겠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머, 야, 너무 이쁘다. 또 언제 갔다 왔어? 왜 자꾸 나 빼놓고 가? 어? 다음에 또 나 빼고 혼자 갈 거야? 여기 있으셨습니까? 절 찾으셨어요? 네, 왕수 전하께서 함께 식사를 하자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저와 식사를요? 그래요. 저녁때에 맞춰 전화 거쳐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지몽을 초대한 왕소. 과연 무슨 속셈인 걸까? 그래. 자네는 아직도 내가 범인이라 생각하는가? 그야 당연하지요. 제 점괘가 워낙 틀린 적이 없어서요. 사람, 그 자네 고집도 참 대단해. 자, 받아두게. 이건 뇌물? 뇌물이라니? 절대 아니네. 그럼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내 비록 자네에게 의심을 받고 있긴 하나, 이 자네가 폐하를 위해 이리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데 내 이런 것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않겠나? 하! 제가 고작 이딴 걸 받는다고 제 의심을 풀 수 있어야지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어디 직접 한번 해보시게. 그럴까요? 근데 폐하께서는 요즘 어디에 머무르시나? 황제의 거처를 궁금해하는 왕소. 과연 황제를 죽이려 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 뭐 성과 좀 있었는가? 제가 누굽니까? 최지몽 아닙니까? 성과야 다 있었지요. 그래? 무슨 성과인가? 일단 대공황제랑 황자왕설 떠봤는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무슨 그림 말인가? 어제 황자가 저녁을 초대해서 가봤더니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더니 글쎄 왕소 전하께서... 왕소가? 왜? 대하! 수신이 폐하를 시해하려는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 폐하, 소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배야. 그것은 최지몽이 밝혀내고 있으니 기다려보시오. 배야, 배하께서도 소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배하를 향한 충심을... 죽음으로 밝히겠나? 아유, 놀랬네. 아, 대가어른, 어찌 이리 분노하세요? 자네 왜 이러는 겐가? 대가어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그만하시라고요. 알아? 그렇다면 범인은... 네, 아마도 왕소전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최근 지방호족들이 왕소전화와 결탁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황자 전하를 따르겠다는 지방 호족들의 충성 서약서. 알아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폐하의 자리를 노리고
그래서 신놈을 당장에 잡아드려야겠구나. 그건 안 되지요. 이건 다 심증이니 죄를 물을 수도 없고. 그냥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세요. 파견을? 지방으로 가면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 그냥 금일로 파견을 보내시죠. 아니 어찌 금일 파견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다가 또 폐하 침수에 쳐들어가면 대강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인가? 침수에서 직접 자객을 베어내신 폐하 아니신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네. 금일은 너무 이르고 며칠을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니 파견은 내일 보내는 걸로 정하겠네. 알겠사옵니다, 폐하. 파견이라. 금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구나. 이제 가볼까? 황제의 침소에 또다시 나타난 자객. 정말 자객의 정체는 왕소인 걸까? 그런데 왜? 폐하가 아니어서 놀랬는가? 왕규! 자객의 정체는 놀랍게도 대광 왕규였다. 대체 어떻게? 아이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함장에 빠지신 거지요. 아니, 어찌 내가 올 줄 알고. 끝까지 이 최지몽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 자신감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분이 어찌 그런 말실수를 하셨대? 지방으로 가면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 그냥 금일로 파견을 보내시죠. 아니 어찌 금일 파견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다가 또 폐하 침수에 쳐들어가면 대강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인가? 침수에서 직접 자객을 베어내신 폐하 아니신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네. 그게 무슨... 폐하께서 직접 자객을 죽인 걸 아는 사람은 딱 4명. 황제 폐하 저, 그리고 그날 죽은 내관과 습격한 괴한. 헌데 대광어른은 그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 하늘이 알려줬을까? 아님 꿈에서 보았을까? 그거야 당연히 직접 봤으니까 알겠지. 네 놈이 바로 그 괴한이니까. 고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인 공이 다 실패했구나. 어찌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어찌 한둘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뺏을 그 자리를 내가 먼저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뭐라?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이. 여봐라, 당장 이 역자를 끌고 가. 파옥시키도록 하라. 최지몽의 책략으로 황제를 죽이려던 왕규의 난이 제압된 것이다.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황자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던 왕속, 그는 왜 최지몽의 계획에 동참했던 걸까?
최지모. 헌데 왕서는 어째 이 일에 도움을 준 것이냐? 저 녀석은 날 도울 리가 없는데. 그가야? 왕서의 초대를 받았던 최지모. 헌데 요즘 폐하께서는 어디에 머무르시나? 순간 왕서의 함정을 알게 된 최지모.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걸까? 왕서 전하, 이 아이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이리 기쁘다니 다행이구만. 자, 한잔 합세. 이번엔 자네의 점괘가 틀렸구만. 난 황제를 죽이려 한 적이 없으니. 내가 왜? 어차피 조만간 황제에 오를 일은 바로 나일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셨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분명 극독을 탔는데. 극독이면 뭐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지요. 이거 제 목숨값에 황제 폐하의 목숨값까지 갚으셔야 될 빚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왕소가 최지몽에게 약점을 잡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내 자네가 있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 참으로 고맙네. 뭐 제가 다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뭐. 헌데 폐하, 약조하신 것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래 알겠네. 내 미리 말해둘 터이니 원하는 장신구 마음껏 골라보게나. 엄마. 엄마. 최지몽,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는가? 부탁 말씀이십니까? 이번엔 나를 도와 이 나라와 내 목숨을 구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황제가 즉위하더라도 그 옆에서 충심을 다하며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폐하께서는 절 뭘로 보시고? 전 이 고려를 위해 태어났고 이 고려를 위해 죽을 몸입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심으로 황제 폐하를 모실 거라고요. 황제까지 구한 최지몽. 그는 이후 여섯 명의 황제를 보필하며 육조 원로라는 고려의 명책사로 길이 기록되고 있다. 1751년 조선 궁에는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매일 감돌고 있었는데. 전하, 어찌 전하께서 직접 명하여 대리청정을 수행케 한 동궁제하를 믿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당시 조정은 세자를 지지하며 권력을 잡으려는 소론파와. 어허, 그 전하께서 큰 뜻이 있을 터 그 가만히 좀 계시오. 영조를 배후로 두고 권력을 잡고 있는 노론파가 있었는데. 그대들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오? 아니면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그리 간언을 하는 게요? 뭐라? 이놈이 보자보자 하니까. 와! 놈!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이놈아! 그래!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놈아!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 권력을 잡기 위한 소론과 노론의 당쟁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야? 과인이 그리도 우스워 보이는가?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헤헤이,
오늘도 참 시끌벅적합니다. 편전으로 돌아오는 한 남자. 그런데 그를 본 대신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대는 복장이 왜 그런 것인가? 이 상중이라 상복을 입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되었사옵니까? 뭐시? 상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임금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력만 잡으라니 이게 그릇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니까 나라가 곧 죽은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이 상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뭐라? 그러면 과인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옵소서. 약관것을 지키시고 신의를 보이시옵소서. 네, 그대의 직언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네. 아니 이제 좀 상복 좀 벗어버리게 좀. 상이 끝나는 날이 오면 소신 스스로 상복을 벗겠사옵니다. 영조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이 대신은 과연 누구인 걸까?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니 어찌 쌀 한 바가지를 빌렸는데 그 달포도 되지 않아 쌀 한 가마니를 갚으라 하십니까요? 네 놈이 그리 약조를 하지 않았더냐? 이것을 봐라. 응? 이리 문서에 장까지 찍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이고 어르신, 이 까막눈인 소인이 이 글을 어찌 알겠습니까요? 어르신,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돼지만도 못한 것이 어디에 잡아? 이놈이 죽고 싶은 것이지? 탐관오리의 행포가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는데. 아이고. 어떤 놈이 감히 개돼지만도 못한 건 니놈이다 이놈아! 이놈이 이게? 이놈아! 니놈은 뭐하는 놈이야? 가만.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거 가면서 어디 갔지? 이런 사람이야! 어서 오른 보아리 고리대금을 하는 낙자 같은데 맞소? 고리대금이라니요? 아닙니다. 참 그거 참 이상하군. 어떻게 쌀 한 바가지가 한 가마지로 바뀐단 말인가? 그거 참 신기한 일군. 그래, 이런 건 임금한테 얼른 알려야겠다. 한 가마니라니요? 바가지를 가마니로 잘못 들은 겝니다. 그렇지, 갚을 이자가 쌀 한 바가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 분명히 똑똑히 들었네. 다음에 따말하기 없기.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일이 바빠서. 이런 작자 무슨.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요. 어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마음 쓰지 마시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혹시라도 다음에 저자가 나타나서 또 행패를 부리면 그때는 관할을 찾아가게. 예, 알겠습니다요. 그럼 일들 보시게. 어르신 그 함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이 쑥스럽게. 나 박가의 문수라는 사람이야. 방문수. 남자의 정체는
암행어사의 대명사인 박문수였다. 아니 저건 그 박문수 대감 아닌가? 그런 것 같소옵니다. 저게 또 뭐하는 짓인지 참. 그 박문수 대감. 아이고 영기적 어른.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오?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나무를 뜯고 있는 중입니다. 뭐요? 아니 그대는 이 대신의 품위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오? 이 품위를 지키다 배를 고르니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배를 채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영정 어른도 참. 전하께서는 저자가 이리도 격이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문수, 끝났는가? 아유, 예, 전하. 이보게 문수, 금일은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 좀 보시게. 이렇게도 많이 키웠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하. 소시름 별로 이 소득이 없사옵니다. 그럼 금일은 내 것을 나눠주더라 하지. 고맙습니다, 전하. 자, 가세요. 예, 전하. 드시죠. 유유상종이라더니. 향이 가득하니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전하. 그렇지. 문수 자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헌데 전하, 전하께서 왜 고기를 안 드시옵니까? 아, 고기라. 아, 고기야 맛있지. 헌데 말이야, 이 고기를 먹으면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면 아무리 입고 싶은 옷이 있더라도 그 마음대로 못 입어. 배가 영 좋지 않아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멋이 없어, 멋이. 여기 문서, 자네도 이제 그 고기 좀 끊어야 되겠네. 아유, 아리된 말씀이 옵니다. 소신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고기가 좀 있어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소신은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사옵니다. 이 사람은 사람 배가 그런 배가 어디 있나. 예. 사실 내 백성들은 끼니조차 못 먹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배를 골고 있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내가 어찌 진수성찬을 즐길 수가 있겠는가. 안 그런가 문서? 맞사옵니다. 비록 백성들이 배움이 부족하여 어리석다 하지만 나라의 근간은 백성들이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전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더욱 강성하여 모두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소탈한 생활 방식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모든 것이 잘 맞는 두 사람이었다. 약속하지만 받아주시지요. 어허, 내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거 모르는가? 어서 그 도로 넣으시게. 영의정 어른께서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소인의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럼 누구의 것인가? 백성들이 영의정 어른의 수고를 알고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기에
소신이 일일이 찾아가 열심히 수고해 모아둔 것이옵니다. 당시 탐관 오리들은 백성을 수탈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주는 것이라면야 잘 받겠네. 소신이 한 잔 따라오시겠습니다. 받으시지요. 암행어사 축두요. 아니 암행어사라니. 아니 암행어사가 대체 언제 이곳에 온 것이란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 영의정 어르신, 이럴 때가 아니고 어서 피하시죠. 그러지. 영의정 어른,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아니, 자네가 어찌 여길? 지나가다가 잔치를 한다는 게 뭐 좀 얻어볼까 하고 들렸습니다만 가만 가만. 저는 나 알지? 예, 예, 저 그 쌀 한 바가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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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 방금 그 암행어사라고. 아야야, 아니야, 그건 옛날 생각이 나서 농쳐본 거고. 그나저나, 근데 어디 세 분의 얼굴이 어렵게 질리십니까? 이런 곳에서 그런 장난을 치다니. 아, 그리고 그것이 관직 사칭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아이고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영정들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뭐지만 얻어먹을 게 없는지 시장에 가지고 말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먹을 거 보자. 아이고, 이 진수성찬입니다 영정어른. 남루한 복장에 고위 대신 같지 않은 행동, 평범하지 않은 박문수였는데. 영정어른, 이건 뭡니까? 아이고야, 아니 이렇게 큰 보물이. 영정어른, 이거 평생처럼 모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거 저, 그것이 아, 전하께서 그 백성들 구휼에 힘쓰시니 그 우리도 돕고자 그 십실반 모은 것이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정어른. 아, 분명 전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허면 직접 전달하신 것이 수고스러울 것이니 소인이 직접 전달하겠사옵니다. 아니 저 그렇지 않아도 그 되는데. 아이고 사양지 마시옵소서 영의정어른. 사사건건 회방을 놓는 박문수는 기득권 세력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박문수를 이리 두고 보실 겁니까? 소론 주제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고 설치고 있으니 지 주제가 뭔지 알려주어야겠지. 1755년 나주 지역, 이곳에서 의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나주 곳곳에 노론을 비롯해 조정의 정치를 비난하는 벽서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니놈이 감히 역모를 깨어려 했단 말이냐? 니놈은 유배가 끝나고 오자마자 한 짓이 이런 역모짓이란 말이냐? 역모가 아니옵니다. 이 나라를 돋먹는 노론의 악행을 알리려 했을 뿐이옵니다. 어디서 감히 그따위 거짓으로 과인을 농락하려 하는 것이냐? 소신은 노론의 부정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전하!
욕심의 암시 전하도 안장하시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영모를 바라는 자리에 왜 박문수가 있었던 걸까? 며칠 전 나주에서 붙은 벽서를 보게 된 영조. 이에 영조는 소론파인 박문수를 불러 이 사안을 의문했는데. 문수, 자네도 알고 있었는가? 알지 못했사옵니다. 하면 이 모든 게 소론의 영수였던 윤지가 벌이는 일이란 말이지. 내 결국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오. 전하, 이것은 영모가 아니옵니다. 어찌 이것이 영모가 아니란 말인가? 윤지 대감은 노론에 타만 안 갚을 말이오. 노론에 대한 비방을 하려는 것이었사옵니다. 자네가 잘 알지 않는가? 노론이 날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은 노론을 비방한다는 것은 곧 과인을 비방한다는 것이네. 이보게 문서, 갑자기 왜 그러는가? 소신들, 소론 일파의 한 이름으로서 이 죄를 면할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제 관직을 삭탈하시고 함께 벌하해 주시옵소서. 벽서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자네를 내가 어찌 벌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터이니 그럼 돌아가게. 전하, 그리고 주걱정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게. 내 그대에게 그렇게까지 일렀거나 끝까지 이러는 겐가? 소신의 생각은 변치 않았사옵니다. 아니, 전하께서 너그러이 성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 이것은 너그럽게 용서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 역모이옵니다. 어서 역자들의 죄를 벌하시옵소서. 그리 다물지 못하겠느냐? 내 비록 네 놈의 수수에 당해 이럴 거를 당했지만 내 죽어서도 네 놈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론을 망하게 한 네 놈들을 끝까지 저주할 것이야! 네 이놈! 네 놈의 추잡한 소리는 내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태가라! 노론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벽서 사건을 일으켰던 소론의 우두머리 윤지. 을해 옥사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으로 소론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귀양을 떠났다. 박문수, 아직도 이자와 같은 생각인가? 소신,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사옵니다. 단지 같은 일파의 죄를 홀로 미혹히 받을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전하, 부디 안승무가 아쉬옵소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영조는 박문수를 벌할 수 없었던 것. 그만큼 영조는 박문수를 아끼고 귀히 여겼던 것이다. 전하, 내 그간 그대의 공로를
고려해. 더 이상의 죄는 묻지 않게 박문수의 관직을 삭탈하고 사택에 유폐하라. 아, 내가 고기는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송구합니다, 전하. 그건 아니들 말씀이옵니다. 소신은 전국을 돌아다니니 고기가 있어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소신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오질 않사옵니다. 박문수와의 교류가 끊기면서 영조는 박문수와의 추억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는데,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알아주던 박문수가 그립군요. 전하, 박문수를 입궐하라 전할까요? 뭐? 그래.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이제 용서받을 때도 되었지. 지금 당장 박문수를 찾아가 과인이 입궐을 명하였다고 전하거라. 예, 알겠사옵니다, 전하. 잠깐. 왜 그러시옵니까, 전하? 과인이 직접 찾아가겠다. 급기야 영조는 박문수를 만나기 위해 직접 길을 나섰는데, 왜 그러십니까, 전하? 한 해 전보다 과인이 뭐 좀 늙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니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전하. 아, 그래? 좋아, 들어가 보세요. 이보게, 문수 잘 있었는? 이게 대체 무슨? 반가운 표정이 사라진 영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문수 잘 있었는? 박문수가 병에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얘들아,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가인에게 왜 알리질 않았는가? 지인들 먹으러 어찌? 어서 어휘를 부르거라. 어서 있으나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사옵니다. 안되네 이 사람아. 자네가 없으면 어찌 나 혼자 살아남으란 말인가? 소식은 자네가 있어줘서 내게 기쁜 날이 더 많았네. 백성을 생각하시는 것을
세월이세요. 세월이세요. 마사. 이복이. 이복이 무서워. 무서워. 이복이 무서워. 박문수. 그는 결국 6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역사서에 의하면 영조가 박문수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고 후에 그를 영의정에 봉했다고 전해진다. 탄관오리가 판을 치던 시기 힘든 생활을 연명하는 백성들은 영웅을 기다리기 마련인데 아명호사 죽기요! 탄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가려주는 암행어사. 그는 바로 의사 박문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문수는 암행어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박문수가 별견어사로 영남에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견어사는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살피거나 양엽, 즉 16세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을 바로잡기 위해 감독과 순찰의 의미를 띠고 파견된 관리로서는 암행어사와는 엄연히 다른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박문수는 별견어사로 재임하면서 국가 비축 공무를 풀어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관의 자질과 업무 수행 등을 판단해 간사한 지방관들을 파직할 것, 명망 있는 인물을 지방관으로 임명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제강점기 시기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등장하는 소설인 박문수전이 출간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암행어사는 박문수, 박문수하면 암행어사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에 들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여문이 그를 영원한 암행어사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분은 이 나라의 주상전하십니다. 내 상성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소? 임금이 염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름이 무엇이오? 염영총수라. 총수입니다. 왼수부께서는 제 옆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